잠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신라 면세점이 추천하는 여섯 번째 여행지. 사진에 담아 간직하고 싶은 경치가 가득한 춘천을 마주하기 위해 떠난 딱 하루. 시간이 멈춘 듯 옛 기차역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김유정역. 오랜 시간이 담긴 옛날 물건들도 구경하고 이제는 기차가 다니지 않는 선로도 사진에 담아본다. 춘천하면 빼놓을 수 없는 숯불 닭갈비를 즐기기 위해 찾아간 곳. 숯 위에 구워져 야들야들 촉촉하다. 한입 가득 퍼지는 숯향의 풍미. 막국수까지 먹어줘야 춘천의 맛집 즐기기 완료. 시원하게 펼쳐진 강 위의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소양강 스카이워크. 아찔한 투명 다리를 지나 강 한가운데의 드넓은 풍경도 사진에 담아본다. 빨간 벽돌 건물에 앤틱한 감성이 있는 카페 옥산. 이곳의 대표 메뉴인 흑당 크림이 들어간 라떼를 맛보고 3층 테라스로 올라가보자. 북한강이 보이는 특별한 포토존에서 인증사진은 필수. 춘천 여행의 마지막 코스는 푸른 초원을 감상할 수 있는 해피초원 목장. 귀여운 양들이 살고 있는 목장의 여유로움을 담아보자. 꼭대기로 올라가면 보이는 춘천어가 흐르는 탁 트인 풍경. 홀로 떠나 사진으로 기록한 춘천에서의 딱 하루. 참 즐거웠다.